안녕하세요. 차여성의학연구소 잠실 원영빈입니다. 자궁근종은 자궁의 근육세포가 이상 증식해서 생기는 양성종양입니다. 가임기 여성 10명 중 2, 3명에서 발견될 정도로 흔한 질환인데요. 대부분 별다른 증상이 없어 건강검진이나 임신 초기 초음파 검사에서 처음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궁근종은 평생 추적 관찰만 해도 될 정도로 작고 성장이 느린 것부터 빠르게 커져 주변 장기를 누르고 하복부로 볼록 튀어나오는 거대 근종 등 형태가 매우 다양한데요. 자궁근종의 크기가 클 경우 배를 만졌을 때 단단한 공, 예를 들어 야구공 같은 게 들어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배가 단단해졌다고 복근이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저를 찾아온 환자분들 중에 복근이 생긴 것으로 착각하고 자궁근종을 오랜 기간 방치해온 분이 있습니다. 혹시 최근 들어 배가 좀 나온 것 같고 딱딱한 것도 같은데 복근인지 자궁근종인지 헷갈린다고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소변을 보지 않은 상태로 무릎을 올리고 반드시 누워서 복부를 만져보세요. 힘을 뺀 상태임에도 복부가 단단하고 배를 주변으로 공 같은 게 만져진다면 자궁근종일 확률이 높습니다. 복근은 배에 힘을 줄 때만 단단하거든요. 물론 자궁근종은 촉진만으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단한 복부와 함께 부정출혈, 극심한 생리통, 생리량 과다, 허리 골반 통증 등이 동반된다면 상부인과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자궁근종은 악성, 즉 암으로 변할 위험도 낮고 난임을 유발하는 경우도 드뭅니다. 또 임신 중 자궁근종이 발견돼도 대부분 문제없이 출산할 수 있어요. 만약 자궁근종이 나팔관을 막거나 자궁내막에 영향을 주는 등 위치가 나쁘면 임신에 영향을 주지만 단순히 자궁근종 하나 때문에 난임인 경우는 1-2%로 대부분의 자궁근종은 임신에 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자궁근종의 치료는 근종의 위치와 크기, 개수, 증상 등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근종의 크기가 5cm 이하고 별다른 이상 증상이 없다면 1년에 한 번 추적 관찰만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크기가 작더라도 점막하 근종이거나 크기가 계속 커지고 생리량이 빈혈을 일으킬 정도로 많아지는 증상이 나타났다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 아기를 가지려는데 착상이 계속 안 되는 이유가 작은 근종 때문이라고 판단되면 수술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 주치의와 상담 후 본인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특히 임신 계획이 있다면 시술 전 주치의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참고로 고강도 초음파로 근종을 태우는 하이프 시술이나 근종에 바늘을 삽입하고 고주파를 쏴서 괴사시키는 자궁근저 용해술은 자궁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임신 전에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최근 자궁근종 환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예방법이 없는 만큼 근종을 빠르게 발견해 치료하고 안전하게 임신하기 위해선 20대부터 정기적으로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차여성의학연구소 잠실 원영빈이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